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반가운 주일이 손짓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은 가고 오는 세대의 유일한 기준이죠. 가치관이죠. 그런데 요즘은 비성경적인 교육으로 또 잘못된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들이 심히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성도들은 저희 베델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적 성교육 퓨어리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셔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본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내 앞에 기적이 펼쳐진다면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쩌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성시키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갔던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런 힘이다라고 보여주면서 자기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치 코웃음 치면서 우리도 할수 있다 하면서 그 술사들이 자기네 지팡이를 또 뱀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흉내 낼수 있는 기적이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의 기적은 위대했습니다. 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된그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가 다 삼켜 버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위대함을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까?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런 그 기적 속에서 내 믿음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흉내내기의 기적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야 저기에 기적이 있다더라 저기에 놀랄만한 이때들이라 하고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행보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았던 이 바로왕, 드디어 이 이집트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가 아마 나일강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나일강이 없다면 이집트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의 젖줄이요, 생명줄인 나일강, 바로 그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공급이 되고 생산이 확보가 되고 농사를 지으는 것이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모든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는 원천이 되는 게 나일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일강이 갑자기 죽음을 토해내는 아주 썩은 바다가 되죠. 피냄새로 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바다나 강이 이 유조선이 깨어져서 그 기름이 방류되어서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강을 오염시켰을 때그 새들이 완전히 기름덩어리가 되어 죽어가는 모습들 를 보는 것 같은 정말 악취가 나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일강이 변한 것이죠. 생명을 주는 강이 이제는 죽음을 생성해내는 강으로 변한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희한한 게 이쯤 하면은 회개해야 될것 같은데 바로 왕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엎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 불만 속에서 이거에 대한 불만, 저거에 대한 불만, 왜내 뜻대로 안 되는가, 왜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하면서 불평, 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면 여기 나오는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코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바로의 그 마음처럼 완악하게 될 때 결국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벌써 다가오는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설레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아멘으로 받으며 주의 뜻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말도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 김한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름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 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